잡지 똑바로 차리고. 가자! 안녕하세요, 모토볼라입니다. 저는 지금 드디어 자, 저는 지금 이제 사천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사천에서 회사 프로젝트가 잡혀 있어 가지고 사천으로 상경생활을 하러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이제 있을 생각이고요. 뭐 물론 여기 왔다 갔다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바이크를 안 타게 너무 아까운 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바이크를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사천에서 이제 투어를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남해가 바로 20분 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도 100km 이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부산 정말 가깝죠.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갈 길이 뭐네요. 한 355km, 8시 도착, 밤에 도착하겠네. 오늘의 주제는 그냥 사천을 내려간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사천으로 가게 되어서 사천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주행 거리가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짧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계획은 안타치기 나단 남해, 그리고 지리산, 그리고 부산, 이렇게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번 연도는 이제 남쪽 나라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또 없으니 혼자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회사에게 감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멀어 사천. 사천이라니. 이번 연도 동안 한번 사천에서 잘 버텨주길 또 바라며 잘 부탁한다. VF하라. 이제 한 반 정도 왔네. 가는 길에 지금 60명 휴게소를 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휴식은 60명 휴게소에서 한번 쉬는 걸로 하고, 살짝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는데, 잠시 똑바로 차리고 가자! 빠밤 붕뚱퉁탁. 그래요, 이제 무주에 들어왔고 한 140km 정도 남았네. 오우, 역시 무주의 자연 풍경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봄마다 예술이구만, 예술이야. 아유, 좋네. 좋아. 저희 나라에 이제 손꼽히는 그런 풍경 스팟이 많잖아요. 문경도 있고, 뭐 강원도 태백 또 있고, 그리고 여기 바로 무주, 그리고 제가 가고 있는 사천 밑에 남해, 이렇게 제가 제 기준으로 손꼽히는 풍경 스팟. 이제 일로 쭉 가면은, 좀만 더 가면은 60명 휴게소네. 그래, 우리 좀만 더 힘내서 한번 앞으로 가보자. 푸르르구만, 푸르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토의 묘미죠. 절대
차로는 느낄 수 없는 이 느낌. 이게 산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있다, 이 산에 있다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내음과 함께, 뭐 물론 차도 창문 열고 다니면은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낭만적입니다. 어휴, 그냥 도로가 꼬불꼬불하네, 꼬불꼬불해. 응? 꼬불꼬불.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가는 모토볼라. 60명도 상당히 가깝네. 100km. 사천에서 딱 100km. 올만하네. 왕복으로 200. 어, 그래, 좋아. 여기도 자주 와야 될 것 같아. 와우. 오토바이 겁나 많아. 아이야. 아, 야, 잠깐 여기서 쉬었다가 해야지. 여기, 너분들 가면은 사진 한방 찍고 가야겠어. 으쌰. 오케이. 자, 이제 60명에서 조금 쉬고 드디어 경상남도 함양에 들어왔습니다. 유후! 오랜만에 60년 성공! 이제는 논스톱으로 4천까지 한번 쭉 달려보겠는데, 하늘에 추운 건가? 제가 좀 추워요. 많이 추워요. 10%의 내리막길이라는데, 또 한번 마음을 딱한 날에 머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카페일에 취해보고. 아!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좀 해지는 것 같네. 자, 그럼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가게. 와, 진주성이라는데 서장대? 진주. 아무튼 저는 지금 진주에 돌아왔는데, 어째 씨 부산 왕복할 때보다 더 힘든 거 같냐?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자, 여기가 바로 진주성입니다. 좋네, 좋아. 진주성도 보고. 아, 힘나? 아, 사천이다! 제 5회 고향이 될 것 같은 사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천에서 재밌고 즐거운 투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모토볼라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